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갤러리 아트사이드에 왔습니다.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는 지금 온매 등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온매 등은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을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이런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실존과 소외, 현대사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고독, 불안, 소외, 허무, 이런 걸 응시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와 생명력을 지닌 이런 인물들을 표출했는데요. 우리가 그 전시 밑에 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인간 실존의 문제, 고뇌하는 이런 인간상, 또 흑백의 강한 대비에 이런 인물들이 보여지고 있죠. 오은배 선생의 그림, 강한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팩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여주는 인간은 굉장히 동적인 이런 인간과 또 어떤 사물과의 대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은배 선생은 오래전에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이고요. 오랫동안 동국대학교에서도 재직을 하셨었죠.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 철학적으로 담아왔던 작가입니다. 이상,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